이용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바이퍼린에서 다른 요원들의 변경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빠지다 보니까 무난한 조합들로 지금 가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미드 쪽에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C9의 모습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합 자체가 어센트에서는 정보 싸움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돌리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양 팀 다 뭐 그냥 기본 조합으로 꺼내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위치는 파악이 됐습니다. 한 명. 네. 자, 그리고 A 사이트 쪽을 노려보는 인원들이 꽤 보이고 있는데요. 에피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팅은 다 해놨고 일단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박종도 머신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러쉬를 뛸 때 당시에 그냥 한 타임만 늦춰주겠다. 네. 피해 망상 대기하기 위한 움직임. 오! 보였는데 바로 잘랐습니다. 고사! 야 이게 클래식인가요? 고스트인가? 이걸로 와,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낼 수가 있군요. 야 클래식이었습니다. 일단은 B사이트 보여줬는데 먼치킨 이거 낚시자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양각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스파이크는 B사이트 쪽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TS가 대기 좀 뒤쪽에서 야, 근데 끝납니다. 먼치킨 잡고 들어왔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시야 가리고 일단 빠져나갈 가능성을 모색을 했는데 나왔어요 일단. 이거 역으로 TS가 B맨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리테크 각을 잡아놨어요 일단 완성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치까지 됐습니다. 4대 3. 자 이런 퀀텀 스트라이커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이트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각 조이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요. 지금 카메라는 회수 못했기 때문에 피해망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오면은 버즈가 대기 중입니다. 두 명 잡아냈습니다. 하나 더 에피나 교환이 됐습니다. 2대 1. 하지만 체력이 많이 없는데요. 자 이렇다면 총기를 바꿔서 머리 원탭을 누르는 게 맞는데 애매한데요. 17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피나 일단 걸렸어요. 들어왔지만 야, 이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시간만 버티는 거예요. 시간만 버티고 있는데 갈라이크가 그렇죠. 뒤에서 오긴 왔는데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사이트 안에서의 역전은 힘들죠. 그렇죠. 자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 쇼트였는데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요. 총기라도 빼야 되거든요. 퀀텀 스트라이커즈. 네. 아직까지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TS가 들어가면서 쇼티로 잡아냈다면 거기서부터 상황을 전개했을 텐데 거기서 미스가 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퀀텀 스트라이커가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원이 손실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은 총기를 빼러 가자라는 상황도 안 나옵니다. 결국엔 원하는 거는 퀀텀 스트라이커는 빠지는 쪽에서 한 명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쪽으로 다 빠지죠. 그렇죠. 나오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헤이트가 3명째 킬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에 2대 0까지 라운드를 벌였습니다. 강삼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일 텐데 역시 다 당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꼼꼼히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당했어요 갈라이크. 아 이거 놓치면은 잠시만요. 오 네. 그래도 에피나가 자 일단 한 명 피해망상 총기까지 들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화력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A세트 밀고 들어가고 있는 C9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다면은 거의 4라운드는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 그래서 생각보다 총기 두 개까지? 네 총괄병 장거리였는데 네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퀀텀. 자 그럼 퀀텀은 총기만 가지고 그냥 도망가도 이득입니다. 지금 크레드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이후의 상황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크레드를 아끼는 판단도 좋아 보이는데 네. 오면은 끝납니다. 0대 4. 예. 뭐 이코 라운드니까 일단 두 명 손을 비롱으로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예. 초세서 넣어주고 있네요. 둘 다 봤어요 이거. 자 위치 들켰고 빠져나와야죠. 네. 박종이 살짝 뒤로 빠진 상태! 어우 장렬하다 당할 뻔했습니다. 자 에피나가 이러면 들어갈 각을 보고 있고 TS도 꽤 전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잡아냈습니다! TS! 중요한 타이밍 때 딱 끊어냈죠. 네. 자 여기서 손실 없이 총기 손실 없어야 돼요. 퀀텀은 이길 거면 깔끔하게 무결점으로 이겨야지만 그나마 크레딧 차이를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3명 남아있는 C9. 자 스파이크 선수는 이겨놓은 모습인데요. 2대 3. 살짝 애매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해본 쪽에 코사. 자, 근데 인원을 줄여놨고 오우! 오? 자, 자 이게 이거... 부담스러운 게 설마요? 네. 칼날 폭격! 돼요. 2대 1 오? 오포예요? 자 1대 1입니다 자 이거 해체 누른 거 봤거든요? 칼날 폭격! 와! TS 승부수! 야 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게 브리치가 아니야 오! 박종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려는데 그 네. 변수를 차단했다? 그렇죠 들어오면 칼라이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3명
자 설치 설치 해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TS 이제 이러면 TS는 빠집니다. 그렇죠.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오퍼를 살릴 수 밖에 없죠. 밖에 이거는 없죠. 에피나는 한번 그냥 시도를 하는 거고 네 빠지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오는 각에서 지진강타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퍼레이터 그냥 잃거든요. 이러면 그냥 아끼는 판단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레드의 여유가 워낙 네. 없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도박을 하기에는 총기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겼더라고 해도 총기를 끌어모아야지만 나오는 퀀텀 스트라이커였는데 일단 다시 한번 라운드에 좀 5-1이 됩니다. 네. 자 이러면 5-1로 스코어는 벌어지지만 일단 오퍼는 세이브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다음 라운드 때 본인들의 이득을 챙겨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퀀텀 자 어떻게든 찾아보고 있는 버즈의 모습인데요. 자 근데 라운드를 상대 어차피 총기 안 나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벤달 오퍼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면 야! 자 이번에도 먼치기 끊어냅니다. TS 출발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박종도 일단은 A사이트 전진하면서 정보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자 그럼 클라우9은 연막 요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사이트로 진입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미드 쪽을 점거를 하면서 한 미드 숏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사이트보다는 사실 B사이트 쪽을 푸시해준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B메인에서의 지진강타를 사이트 안으로 몰아놓고 시티베이스만 막아준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화끈하게 들어갔어요 그냥? 지금 총기 보였어 이거? 자 갈라놓고 버즈! 뚫어냈습니다 이러면 박종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기만 권총이 아니었더라면 잡아냈을 텐데 결국엔 총기 차이 때문에 잡지는 못했고요. 예, 화력의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이거는 스킬 연계로 뚫어냈거든요. 네. 자, 클라우드9 확실히 변화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전력적으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템포 빠르게 해서 들어왔는데 소득이 있었고 이거 헤이즈 실수. 이거! 이건 뼈아픈 실수. 코사 네. 놓치지 않았고요. 이러면은 원래대로라면 끊겼으면 빠졌을 텐데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자, TS가 헤븐 쪽에서 노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타에게 잡혔습니다. 맞지진 강타. 오픈 다운. 들어오지 마. 제타가 3명째. 이러면은 이러면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칼라이크. 이어지게 한 명 끊어냈고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네. 잡아냈습니다. 들어갈 각을 좀 보고 있으나 확인이 됐죠. 에피나가 헤븐 쪽에 자 다 봤습니다.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 스파이크 다운까지 자 이후에 하지만 먼치킨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BTA 카비 위에서는 사실상 TS 선수가 잡아줘야지 그렇죠 가능성이 나오는데 체력 구여도 할 수 있죠. 이거 머리 원탭이라면은 자 이거는 소바가 먼저 가야 돼요. 이거 정철이 영상 찍고 한번 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헤이트가 정면에 이미 위치를 봤습니다. 티스 기다려야 되죠? 네 위쪽에도 봤어요. 네, 가야 돼요. 와 진짜 과감했어요. 소통했죠. 버즈 걸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숏과 같이 나갑니다. 퀀텀 스트라이커즈. 네 자 박종 정리 끝났고 당황했어요. 자 그래도 두 명 네 사냥꾼의 분노를 일단 견제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미드 쪽에서 싸움 있게 있었고 2-2 교환까지 만들어졌는데요. 3-3이면은 공격치에서 3-2 공격치에서 할만해요. 맵 자체가 미드 A, B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갈라이크 이거 갈라이크? 사운드가 예 일단 못 들었죠? 먼치킨 일단 끊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지진강타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그래서 정면에 배치 근데 배치가 어림도 없다. 야 이거는 진짜 노련하게 해본 쪽이 인원을 다 그냥 긁기만 해도 3명이 죽거든요. 맞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라서 그래도 TS가. 배지 하나 데려갔습니다. TS 키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0-1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퀀텀은 계속 우리가 하프바이 때나 짧을 때만 전진당할 때 긴 총 전진 한번 나가봤어요. 이제 맞불리면서 A사이트가 이미 먹힌 상태고 리테이크만 하면 됩니다. 인원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자 배체도 하나 끊어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궁극기도 서로 두 개씩 있어요. 사냥꾼의 분노. 자 이거 그냥 쓰나요? 제타? 에피나 스쳐갔어요. 잡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먼치킨까지 잘라주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네. 자, TS까지 교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A 정면! 와, 버즈가! 와! 끝까지 밑에서 참았어요. 결국에 맞고 마... 이거는 앞쪽에서 견제만 네. 제타가. 자, 제타가 혼자 지키고 있는 이어스카가 데려갔고 둘까지!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제타가 진짜 절반 했거든요? 네. 이러면 리테이크까지만 기다려주고 자, 그리고 천천히 헤이트가 정원이랑 확인해주죠. 이거 혹시나 미드 찌른 사람 있나? 네. 없다. 마켓 없다. 그럼 사이트 올이다. 확인됐죠? 자, QS도 그래도 두 명 따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미치 봤어요? 오, 이거 스모그샷 노려봤지만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건? 야, C9. TS 침착하네요. 내외형체 잡아냈습니다. 네, 안쪽에서 브라운 리테이크 하자는 생각으로 해야 되나요? 예, 다른 쪽에서는 오. 양각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타가 잡혔습니다. 자, 들어오는 과정에서 손해가 좀 있었는데요. 박종이 확실하게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B메인까지 뒤 도는 이동까지 체크해주고 있죠. 예, 갈라이크는 버즈가 마무리.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어. 어떤 상황에 갈라이크에서 네. 4대4 총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돌고 있는 박종이거든요. 네. 사이트 안에서는 시간만 끌어줘야 돼. 근데 B메인까지 들어갔는데 없다? 이거 돌았는데? 사이트 안에 다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클라우드9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켓 돌아옵니다. 봐요. 그래서 마켓 봐요. 와, 오, 그래도 박종이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돌아와서 마 마무리. 이거 변주를 차단시켰으면은 안에 몰아넣고 끝내나요 설마 클라우드9? 어? 버즈가 공사까지 나왔어요. 2대1 초원이 있습니다. 끝냈어. 버즈 3명째 잡아내면서 결국 12대2까지 다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총기를 전달해준다면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긴 일러요. 그렇죠. TS의 궁극기가 희망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최소 총기를 2개 정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옆에 있어요. 멈치킨 희망의 끈을 잘라버렸어요. 이러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3대5 총기 차이도 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침착하게 기모고 있죠. 오기만 해라. 세게 날려주겠다 피해망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피나가 정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음악 퍼지면 못 들어가요. 이제 문 닫혔습니다. 네. 엘사이트 먼치킨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모고 있어요. 이 정도면 행성 파괴급이거든요. 네. 바로 그냥 피해망상. 하지만 그 전에 하나씩 차례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마무리 무결점.